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항상 요즘에 웰빙 시대라고 그러죠. 웰빙 시대라고 해서 저희 집에 유일한 웰빙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웰빙 기계가 뭐냐면 요즘에 하도 몸짱몸짱이라 해서 막 남자들은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헬스 기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일한 기계가 뭐가 있냐면 체중계가 있습니다. 네. 체중계가 있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체중계가 저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과식을 했거나 뭐 몸이 좀 뭐 했었을 때 항상 아침마다 한번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제 몸무게의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좀 제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조금 한 끼를 걸립니다. 아니면 한 끼를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운동장을 좀 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어떤 그 범위 안에 딱 들어오면 잠을 잡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왜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하도 사람들이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거에 되게 민감하고 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몸도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몸을 관리하면서 육신을 관리하면서 과연 우리의 영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저는 토요일마다 그 사우나를 즐겨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우나를 가면서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우나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의 때를 벗기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데 하나님 육신의 때를 벗김에 있어서 또 그 전에 내 영혼의 때를 주님 벗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로 그 사우나실 안에서 회개기도를 많이 합니다. 회개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탁 둘러쓰고 누가 옆에서 보든 말든 제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바로 저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던 체중계의 역할, 또 약간의 그런 토요일마다 예배 전에 제가 목욕을 하는 어떤 그런 사우나실의 어떤 역할,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삶에 이 예배가 없다면 참 몸은 많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의 삶을 이 예배의 기점을 통해서 정돈해보고 돌이켜보고 많이 흐려졌고 나태졌던 신앙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들은 나태해지고 많이 느슨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직함적으로 전도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뭐 신학을 공부를 했고 찬양사역자이며 뭐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런 저를 치장하는 표준 저를 포장하는 많은 어떤 수사들이 있지만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간사하고 또 나태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정말 흐려졌던 이 신앙의 초점들이 뚜렷해지며 다시금 원점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점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침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할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삶의 고비와 신앙의 고비들이 아버지 말 다시금 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역사하시는 귀한 영광의 예배대 섭리 예배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예배를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전에 우리 정말 우리 삶을 돌이켜봤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나태하고 교만하고 겸손치 못했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육신은 편안하고 아버지 육신은 평안했을지 몰라도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아버지 내용은 정말 좀 더 이렇게 살이 쪄가고 아버지 나태해져가며 아버지 정말 교만해져가는 우리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나의 교만을 지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전에서 이 기도 자리에서 나의 그런 아버지 나태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알아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의 나태했던 모습들이 아버지 회개되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온전한 영점이 아버지 붙잡아지는 아버지 원점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예배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찬양받게 합당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이 되게 예배에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그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됐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
광채에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위대하신 주 이름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받으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양의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들을 우리 연약한 삶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그 영광의 이름 그 영광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시도록 집어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나기로는 더욱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에게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많이 연약합니다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나아갈 때 더 쓰리세임 아버지만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아버지 날개처럼 그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닮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받기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나서 우리 못 잡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선포가 우리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많이 참 연약하고 우리 삶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그 마음을 합하고 확정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임 주신 하나님, 우리 또 쓰리치 많이 초롱 세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건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새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리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통치하시니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내 영원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세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는 그런 주님의 감찰하심을 항상 지키시고 보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동일한 푯대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푯대를 두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며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것은 그들과는 좀 다른 뭔가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모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모이기에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 육신이 편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몸이 좀 편하다고 해서 내가 더 이렇게 유익하고 내 삶이 더 평안하지 않음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좀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묶여라. 묶이는 게 은혜다. 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로 묶였을 때 그 묶임의 끈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어떤 그 절제절매의 순간에 그 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사에 회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정말로 헌신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전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갤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수 있는 아버지 헌신과 아버지 말 봉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치유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걸어간 한 걸음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흐려졌고 나태했던 삶의 초점들이 아버지 회복되지는 예배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